여러분이 원하면 여러분이 궁금해하면 뭐든 덮어보는 영모TV 덮어보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의 평생 숙제적 돈 아끼는 법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커뮤니티에서도 많은 분들이 꿀팁을 알려주시고 저희의 꿀팁까지 모두 모아서 대학생 돈 아끼는 법을 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먼저 어플 관련해서 돈 아끼는 법에 대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무료 체험 서비스 잘 이용하기. 왓챠, 스포티파이,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데 무료 체험이 다 있다고 해요.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3개월 동안 무료야? 되게 길다. 해잤네 완전. 매월 최소 19,000원인데 3개월간 무료인 거면 3만원 정도를 안 낼 수 있는 그런 거고. 왓챠도 가볼까? 왓챠도 2주. 2주면 솔직히 웬만하면 정주행할 거 다 하잖아. 맞아. 시험 끝나고 이제 딱 무료 체험을 딱 시작해가지고 2주 보고 이제 다시 공부하는 딱 거지. 딱 그치. 이게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주어진 휴식 기간. 휴식. 와, 자유시간. 아니 근데 이거는 구독 취소를 잘해야겠다. 정신 잘못하면 바로 좀. 그러니까. 지금 여기 피해자가 여기 있잖아. 이미 돈은 나갔다. 윌리의 서재. 윌리의 서재도 첫 달은 무료 구독인데. 난 책을 절대 안 읽기 때문에 굳이 무료 체험을 할 일은 없긴 한데. 코스랑 카카오페이 다양하게 이용해서 수수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코스도 그렇고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10회까지는 송금이 무료로 돼요. 그걸 지나간다? 이러면 500원을 내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괜히 아깝다. 맞아. 이런 것도 괜히 아까워. 무조건 아껴야 돼. 보통 한 달에 송금 20회 이하로 하니까. 맞아. 잘 이용하자. 음식점 어플이 있으면 깐다. 이거 나도 진짜 자주 이용하는. 오, 그래? 나는 처음 알았어 이거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여주기 위해 준비해왔어. 보여줘봐. 아, 이렇게 보면 시간대별로 이렇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아, 그럼 직접 가서 먹을 땐 이거 써야겠다. 이거 봐. 불고기 버거 1,300원이래. 네? 이거 수수료 3번 아끼면 먹을 수 있어, 이거. 이거 말고 버거킹도 있어. 쿠폰에 들어가는 거. 오, 야, 진짜 다 43, 45. 난 그럼 지금까지 이걸 뭐 계속 뭐 정가에 내고 사먹은 거야? 그니까 오늘부터는 이런 식으로. 말자.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이걸 배달시켜서 많이 먹잖아. 근데 조금 귀찮더라도 가서 쿠폰을 이용해서 먹으면 훨씬 싸게 먹을 수 있어. 나 내일 가서 먹었어. 어머, 그래? 나 몰랐네. 너는 진짜 좀 그렇다. 수수료는 아끼면서 이거는 왜 안 아끼는 거야? 왜 아무도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지? 왜 너는 아무한테도 물어보지 않았지? 또 아무나 잡고 혹시 햄버거 값 아끼는 거야? 야, 그럼 우리도 아무나 잡고 야, 너 혹시 버거킹 앱 깔면 할인되는 거 알고 있니? 다른 음식점 앱 같은 것도 깔면은 쿠폰이나 이런 것도 주고 그날만 쓸 수 있는 쿠폰일 수도 있고 뭐 4월 뭐 특별 할인 해가지고 그렇게 쓸 수 있는 쿠폰을 주기도 하니까 음식점 앱이 있다면 까는 것도. 와, 나 오늘 알았어. 나 같아 자취러 특히 배달 음식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이 구조에서 맞아. 최대한 극한의 효율을 끌어낸다. 어플 괜찮네. 나도 빨라야지. 그리고 대학생 돈 아끼는 법 중 하나로 핸드폰 요금제도 있는데요. 그렇게 보러 가실까요? 잠깐! 유플러스 알뜰 모바일에서 20대만을 위한 요금제인 20세 요금제를 새로 출시했어. 20세 요금제는 제공된 데이터를 다 쓰더라도 3,300원 이상은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매월 쓰고 남은 데이터는 포인트로 돌려줘. 포인트로 요금 납부도 가능하다고. 이 정도면 폰 요금 부담되는 대학생들 마음을 완전히 간파했지? 완전 20대 맞춤 쿠팡왕 요금제잖아! 유심을 홈페이지에서 구매하면 택배로 배송이 돼. 그 후 셀프 개통을 하면 돼서 구매도 간편해. 게다가 친환경 패키지로 배송돼서 환경도 생각하는 착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 이왕 돈 아낄 거 착한 소비도 해보자. 다음은 네이버 영수증 리뷰로 포인트 쌓기. 근데 난 이건 진짜 처음 들었어. 맞아, 사실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보면은 새롭게 방문한 곳에서는 영수증 리뷰라면 50원을 주고 방문했던 곳은 10원 포인트를 준대. 이게 또 티끌모아 태산이잖아. 근데 약간 짠데? 약간 짜긴 해. 나 100원, 500원이면 솔직히 했을 것 같거든? 솔직하게 양심 고백하면 저 안 하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방법도 있다. 근데 그래, 내가 이거 순서를 일단 알려줄게. 먼저 여기 보면 네이버 마이플레이스에 가입하고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결제한 영수증 있잖아. 그거를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주소가 잘 나오게 찍어야 돼.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영수증을 이제 자동으로 인식을 해주면 이거를 같이 이제 별점을 매겨서 올리면 적립이 되는 거지. 너무 간단하지 않니? 아, 음식점에서 그러면 이제 영수증 주라고 해야겠네. 그러면 이걸 하려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나쁘지 않아. 다음은 생활 팁! 첫 번째, 중고마켓을 이용하자!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요즘 많이 하죠. 저희 중에 당근당근의 진신인 멤버 한 명 있잖아요. 에, 여기는 없지만 내가 봤을 때 얘는 집안에 있는 살림을 다 갖다 파는 것 같아요. 다 선생님
님한테 네. 제가 또 팁을 좀 배워왔는데 보여드리면 이렇게 먼저 확실한 키워드를 제대로 써야 된대. 맞아. 그냥 이렇게 신발 이렇게 띄고 올리는 것보다 정확한 상품명 이렇게 써주고 들어가 보면은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왜 파는지? 왜냐면 보통 중고마켓은 자기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파는 경우가 많잖아. 피해를 끼치면 안 되니까 하자가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 그리고 이거는 좀 더 세세한 팁인데 6만 원보다는 5만 9천 원이 더 싸 보이는 거 같아. 그렇지. 진짜 뭘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이거는 잘 먹힌지 안 먹힌지 모르겠는데 사진을 감성적으로 찍으면 좀 더 도움이 된다는 거 어디서 주워 들었어. 그 다음에 팔 때 또 꼭 써줘야 되는 게 살 때 가격을 써놔야 돼. 얼마에 샀고 내가 얼마에 팔겠다. 그럼 잘 사는 법에 뭐가 있을까? 잘 사는 법. 나 이거 여기 거기서 중고마켓에서. 아 진짜? 새 상품. 이스트랩? 진짜? 진짜로? 그냥 비닐도 안 뜯긴 새 상품인데 중고마켓에서 판다는 이유로 한 10만원, 15만원씩 저렴하게 산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이렇게 나가지. 진짜 잘 알아보면 싸게 살 수 있긴 하겠다. 정리 안 차리면 바로 팔리거든. 냅다고 해야 돼 아주. 그리고 나는 당근마켓에서 만약에 갖고 싶은 게 있다 하면 키워드 같은 걸 등록을 해놨거든? 그러면 나한테 알람 뿅뿅 하고 와. 내가 산 거 중에 보다나 봉고데기를 샀거든? 그러면 보다나 봉고데기 36mm 딱 이렇게 구체적으로 키워드를 써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그걸 팔려고 글을 올리면 나한테 알람이 온단 말이야. 그럼 가격 비교를 해서 사기가 더 편하지. 우리 전공 서적들 있잖아. 에브리타이나 예스24나 알라딘 이런 데서 사면은 진짜 맞아 진짜 써 진짜. 와 난 이것도 안 해봤다? 원래 15,000원인데 3,000원이야. 근데 그냥 애플에 이렇게 있어? 이거 따로 책방 있어. 책방이라고 그래. 있어. 책방이라고. 그래서 나도 2학년 때 전공책 샀거든? 전공책이 거의 4-5만 원 정도 하잖아. 근데 내 기억에 그걸 한 2-3만 원 대 정도에 구매를 했고 그다음에 그거를 파는 사람이 자기가 같이 공부했던 자료까지 약간 서비스로 보내준 거야. 그래서 뭔가 이 같은 학교 사람들끼리 뭔가 따뜻함도 느낄 수 있고 중고 거래할 때 좀 더 신뢰가 가지. 아무래도 같은 학교 사람이랑 거래를 하는. 와, 난 몰랐다. 다음은 애플 교육 할인 스토어를 이용한다. 이걸 이용하면 전자제품을 좀 더 싸게 살 수가 있지.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나 진짜 애플 너무 좋아하는데 아무것도 못 하는데 안타깝네요. 근데 이게 약간 새 학기에만 이렇게 바짝 진행해가지고 기간을 좀 잘 확인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 맞아. 나도 딱 마지막 날 막차 타가지고 샀거든. 나도 이거 아이패드 작년에 살 때 헤드셋을 공짜로 받았었어. 사은품으로. 이거 안 쓰세요? 이것도 중고로 팔았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더 싸게 산 느낌 뭔지 알죠? 헤드셋 판 값을 여기서 또 빼면 더 할인되는. 와, 난 헤드셋 때문에 몇 번 샀는데. 그래? 얘가 좀 배보다 배꼽이 큰 사람. 그러니까. 이상해 뭔가. 그래서 보면은 대학생, 재학생 및 입학 예정자 학부모 교직원임을 인증을 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 그래서 재학 증명서나 입학 허가서를 제출해서 인증을 받고 교육 할인을 받으면 되는 거지. 이거를 메일로 보내야 돼. 그럼 인증이 되었습니다 하고 한 2-3일 뒤에 메일이 왔던 것 같아. 나도 이 노트북 마트 가게에서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제발 마트 가게에서. 그래서 올해 프로모션을 보면 맥은 한 27만 원 정도 할인을 해줬고 아이패드는 최대 13만 원까지 할인을 해줬다고 하더라고. 거의 한 10% 정도는 할인을 해주는 거지. 그리고 대학별로 소프트웨어를 되게 다양하게 지원해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확인을 해서 이왕 등록금 내고 학교 다니는 거. 아니 저처럼 써야죠. 또 돈 주고 깔지 마시고요. 돈 줄 깔았니? 돈 주고 깔았어. 다음으로는 정기권 이용하기. 이건 접하고 있습니다. 따당이 정기권 구독자입니다. 나도 원래 보통 이런 거 안 해. 왜냐면 정기권을 또 사놓으면은 약간 그걸 타야 되겠다는 강박이 생기잖아. 근데 얘네 가격을 보잖아? 그런 압박 느낌에서 살래. 여기 봅시다. 7일짜리 30분. 엥? 근데 이거 진짜 싸다. 30일? 5천 원. 근데 너무 확 싸지는 그러니까. 30일이 하루에 1시간짜리 끊으면은 3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일주일에 한 번만 써도 이득이네. 그리고 이건 진짜 나도 몰랐어. 지하철도 정기권이 있더라. 5만 5천 원인데 이게 60회까지 갔네. 1250원이잖아 우리 교통요금이. 이게 44번 탈 수 있는 돈인데 이 똑같은 돈을 내고 60번 탈 수 있는 거니까 훨씬 이득인 거지. 지하철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완전 이득이네. 다음은 정기적으로 할인하는 걸 체크해주는 거. 베라 31데이 아시죠? 그런 거. 그런 거 잘 체크해두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고 화장품 가게가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할인 기간이 있거든? 그래서 난 절대 화장품은 정가로 사지 않아. 딱 이제 한창 세일할 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항상 세일 가격으로 구매합니다. 이건 이제 성인들 전용 술 안 먹기. 아, 이 술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그래요. 진짜. 이 알코올의 기운에 빌려 마치 내가 10만 원 갖고 있지만 100만 원 있는 듯한 느낌. 맞아. 야 이거 내가 사겠다. 아 나도 그래. 난 10만 원을 축을 사는 거야. 막 이러면서 차 가자. 막 이러면서. 맞아. 그리고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많이 먹으면 술병 나잖아. 그럼 약값도 약값대로 들어.
그리고 술을 먹고 다음 날이 되면 통장에서 돈은 빠져나가 있는데 뭐가 추가가 된다? 통장 술살이 추가가 된다. 필름이 끊기잖아? 통장에 내역은 찍혀있는데 어디서 찍힌 건지 맞아. 그게 뭐지?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계산했던 친구가 얘들아 얼마 얼마씩 보내주면 의외로 돈이 엄청 많이 나와있어. 나는 진짜 가끔은 의심됐어. 누가 이렇게 많이 먹었다고? 이건 니쪼고 날쪼야. 야 영수증 내역 보내. 자 이렇게 신나게 이제 대학생 돈 아끼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많은 돈 아끼는 방법들을 알아봤는데 이 중에서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것들을 속속 골라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촬영 얻는 게 많습니다. 진짜 나 너무 많이 배웠어. 많이 배웠습니다.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낭비하는 삶을 살지 않겠어요. 그럼 다음에 또 톡파보기 할 주제를 댓글로 남겨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20세 요금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설명란 링크와 고정 댓글을 통해 사이트를 방문해보세요.